전통어업의 가치를 발굴 보존하기 위한 국가중요어업유산대회가 울릉도에서 열렸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어업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전통 떼배업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조선시대부터 나무를 엮은 떼배를 타고 바닷가 바위에 미역을 채취했습니다. 울진과 울릉도의 돌곽 떼배 채취업은 지난 2021년 동해안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전국의 전통어업을 보존하기 위한 국가중요어업유산대회가 울릉도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지역 문화의 상징이고 또한 우리 어민의 자긍심이며 우리가 오래도록 전승해야 할 미래입니다. 향후 어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 많은 지역의 유산들이 추가적으로 발굴되어서 기후위기 시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과 함께 바다음식체험전도 열렸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주관해 제주해녀업, 완도지주식 김양식 등 전국 13곳의 전통어업을 선정했습니다. 울릉군은 일제강점기부터 대량 어획해온 울릉도 오징어업도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다며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징어업은 울릉도의 어업 가치라든가 어떤 역사적 이런 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전통어업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오징어업도 국가어업 중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로 갈수록 어업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통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